1943년 배신자의 밀고로 수업 중 일본 순사들에게 체포된 소년입니다. 병사가 교실에 들어가지고 수업 도중에 끌려갔어요. 땀 때리고 발로 차고 꼬란 치고 뭐. 경찰서로 끌려간 소년들은 무려 6개월 동안 온갖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만이야, 야만. 혼자가 들어 야만이라는 그런 게 있어. 인간의 권리를 조금 더 존중하는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싶던 소년의 꿈은 이루어진 걸까요? 요새하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과정을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 막 꿈 같아. 일제강점기 극심한 차별대우에 시달리며 힘든 학창시절을 보낸 정완진 애국사. 그때는 이름도 일본말로 다 바꾸고 성도 바꾸고 조선진 가는 게 조선사람이 말인데 우리를 부를 때 센진 게 센진. 울분이 극에 달했던 그는 1942년 대구상업학교 10대 학생들이 만든 한일 비밀 결사 조직 태극단에 가입합니다. 천조 대신 임금 번 조상을 하늘을 비추는 큰 귀신이다. 신사 참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일본 총이 있어요. 총. 나무총으로 맺는 총. 메고 전투모 쓰고.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태극단은 조국 광복을 위해 치밀한 행동 강령을 가지고 무장 항일 투쟁을 준비합니다. 폭파물 제조법을 연구하며 대구 신사 폭파 계획을 세우던 태극단. 안타깝게도 결단식을 앞두고 1943년 5월 배신자의 밀고로 모두 체포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형사가 교실에 들어가지고 수업 도중에 내가 끌려갔어요. 끌려간 게 5월 27일에부터 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태극단 단원들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감옥 생활 가는 게 뭐 완전히 야만이야, 야만. 뭐 수시로 발로 차고 뭐 땀 맞고 꾸란 치고 뭐 모욕 당한 건 부지기수로 당했고 태극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옥사한 사람 세 사람이나 옥사를 했어요. 젊은 아들이 모상을 죽었다면 어느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어느 정도 일이 벌어져서 가는 건 뭐 물어나 마나 아닙니까? 설상가상 정완진 지사의 체포와 고문 소식에 외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돌아가시고 그는 더욱 절망에 빠집니다. 제일 사랑을 받은 게 우리 외할머니. 그렇게 소중한 외손자가 말이야 감옥살이 하니까 거의 화병으로 일찍이 암에 생을 마감한 건 틀림이 없어요. 모진 고문을 받다 이듬해서야 재판을 받게 된 태극단 단원들. 그 과정은 처참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그 한 10km 이상 되는 거리를 끌려갔어요. 이쪽 묶기 가지고 열미치가 눈만 빠꾸 하여 용수 덮어셔가지고 굴비 여기서 엮어가지고 끌고 가요, 끌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독립운동으로 가진 고초를 당한 정완진 지사는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맞습니다.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왜 하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진짜 우리도 몰랐지. 거의 뛰다시피 집에까지 돌아오는 기억이 남아있죠. 조국을 사랑했던 젊은 시절의 뜨거운 피가 여전히 그의 가슴에 흐릅니다. 자기 할 일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애국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옳은 애국자예요. 생애 최고의 감격은 광복이라는 정완진 애국지사. 그가 꿈꾸는 진정한 광복이 올 날을 그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독일 놈들은 나쁜 짓은 많이 해도 돈 전부 배상해주고 사과 다 했어요. 독일은 훌륭하다고. 독일 프랑스 간에 전우철이 안 가고 우리나라 일본 놈하고 전우철이 너무나 비교가 된다고. 그래도 나는 뭐 믿기를 역사는 우리 뭐 이제 삐딱삐딱 가다가 결국 나전들을 받아야 했거든. 자연연대 마찬가지로 역사도 보면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접을 받게 돼 있어요. 10대 비밀결사조직 태극단 정원진 애국지사, 대한민국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